성진이가 뭘 꿈꾸게 춘마 설 Hi, Daddy. 이기사님, 이번 손님은 누군 줄 아십니까? 전 모르십니다. 아, 이 친구들 보면은 조각 같아, 조각. 어우, 진짜 아는데? 알려드려요? 네. SS501! SS501! Yeah! SS1, 2, 3, Let's come on! 더블! 어! 저기 있어! 젊은 애들 인사 좀 가르쳐주세요. 야! 야! 어! 춥겠다! 추워! 안녕하세요! 추워! 야! 역시 젊은 친구들이야! 시끄러워! 등장부터! 환하네! 안녕하세요! 그 선물이 있어요. 시리어! 예! 난 이 맛에 이 택시 운전을 되니까 사인까지 해서 더블에스 501이 적은 처음이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이영자 씨에 대한 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기쁜 우리 그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오라이. 네 그때 정말 팬이었어요. 우와. 오라이. 감사합니다. 아 근데 어디까지를 가시는 거예요 지금? 아 내려드릴게요. 예. 네. 우리 한포동 쪽에 있는. 한포동. 아, 오케이, 오케이. 오늘 뭐 스케줄이 있어요 지금? 네, 중국에? 태국 인터뷰가 있어요. 진짜? 오, 그래요? 네. 우리 살짝 구경만 해도 돼요? 아, 네. 떠들지 않고 그냥 조용히. 아, 네, 저희 어떻게 인터뷰였는지. 우리가 한번 살짝 이렇게 스케치 아닙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얼마 만에 나온 앨범이에요? 저희가 한국에서는 거의 1년 만에 새로 나온. 1년 만에? 네. 야, 진짜 오랜만에 나왔네. 그럼 1년 동안 뭐 했어? 일본 활동했어요. 그래서 좀 제가 조사를 했어요. 뭐 틀리면 틀리다. 네. 잘못 알고 있다, 뭐, 정정해주시고, 맞으면 네, 맞다, 이렇게 예, 해주세요. 네, 네. SS501의 네. 팀워크는 무조건 삭히기. 저희는 만난 지 4년, 5년 됐거든요, 멤버들끼리요. 근데 단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요. 그래도 불만은 다 있었잖아요. 싸우지는 않았지만. 싸울 수는 없죠, 서로. 어떤 일을 삭혔어요, 그렇게? 저 일본에 있을 때, 아니, 뭐, 평소에 있어요. 숙소 생활을 하거든요, 했었거든요. 집 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죠. 네. 원초적인 거 있잖아요, 기본적인 거. 그냥 밥 먹을 때 네. 탕수육 먹고 싶은데 네. 저희는 볶음밥 먹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걸 얘기하면 되잖아요. 얘기해서 풀리다가 네. 다음날 또 그러면 또 그러고 풀리다가 이런 게 반복되거든요. 그걸 삭혔다 음식 때문에. 네. 규정군 네. 저는 누군지 딱 말할 수 있거든요. 네. 네. 누구야? 우리 정민 씨예요. 정민아. 네, 네. 정민 씨인데 운동이나 게임을 굉장히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네. 약간 독서 이런 거 좋아하고 그래요. 아 진짜? 네. 그래가지고 저희 레벨은 게임을 좋아하니까 숙소에서 네. 밤새 게임하면 그게 싫다고 해서 막 화낼 때 많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저희가 이제 알아서 볼륨 줄이고. 순한 친구들이구나. 근데 정민이 안 볼 것 같아. 정민 군이 뭐 책 읽는 것만 좋아하고 TV 같은 걸 잘 안 본다면서요? 아 좋아하는데요. 아, 네. 남들이랑 보는 거 별로 혼자서? 숙소 방도 혼자 쓰거든요. 오타쿠도 아니고. 네, 그래서 노래방 같은데도 정민이는 혼자 가서 노래방을 되게 좋아해서 새벽에 갑자기 없어져요. 숙소에 있을 때 정민아 어디 갔니? 찾고 들어오면 없어요. 가보니까 노래방에 노래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전화해보니까 혼자 가요 노래방을 또? 네. 예. 근데 처음에는 계속 이상하니까 쟤 왜 그러지? 이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일본에서 혼자 간 이유가 그 일본 가면은 일본 노래방이니까 일본 노래 나오잖아요. 네. 혼자 똑같은 노래 계속 반복하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무서운. 우와. 그 덕분에 정민이가 일본어 잘해. 한국 연예인 최초로 네. 일본 버라이어티 프로그램 네. 합중국 이켄맨이라는 프로그램이었는데요. 네. 네. 거기 고정 출연했었어요. 우와. 진짜 샘나겠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네. DVD 플레이어 맨날 보고 있어요. 잘하지도 못하면서 그냥. 아니요, 저희도 어느 정도 대화하고 있거든요. 일본 말로 자기 좀 막 이렇게 우리한테 소개 좀 해줘봐요. 우리가 다 알아들으니까. 아, 네. 우리가 좀 이거 한 4개월 정도는 한다고. 아, 해볼까요? 미나상 겐키 데시타카 오이사시부리 데스 더블에스 501 노 갖고 있을 거 현준 데스 아이시테이마스 이 정도요? 네. 뭐 현준인데 갖고 있는 게 뭐가 있대? 갖고 있는 게 그 정도 거네. 그 정도.
皆さん、お久しぶりです。 WS501 の出身の규정です。僕たちのシングルアルバムが発売されました。デジャブです。皆さん、今年も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そうですね。はい、そうですね。はい、アジカリシングルも、もう、シュープレーズも、デビューも、많이했다고、막、그런、얘기가있던데、그、무슨얘기예요、이거。え、말이안통하니까、저희가어떻게저희를어필을못하겠는거예요。말이안되니까、일단、몸으로부딪히자、이래가지고、형준군은、그、 일본 유명한 프로그램 헤이헤이에서 뒤통수 네. 탁 맞고 왔거든요. 아, 예전에 보아 맞은 네. 그 뒤통수 네. 했던 그 프로그램 네. 편집됐어요. 아, 보여 맞으니까 어때요? 네. 사람들이 뭐 웃어요. 올라오면 얼굴 이렇게 딱 아 재밌네 이랬는데 지금 네. 맞고서 표정이 속으로는 왜 이렇게 세게 때려? 근데 그게 애정의 표시래요. 여기다가 저기 그 김기타님이랑 일본 네. 가서 애정의 표시 심하게 그분들 해줘. 자 이러. 그 대박이네. 정말 대단하네. 그러면 나는 물어보고 싶어요. 현중 씨하고 그 현중 씨가 활동을 많이 했잖아요. 네네. 그럼 규정 씨나 다른 멤버들은 그럴 때 솔직히 소외감 많이 느꼈죠? 그런 건 솔직히 많이 못 느낀 것 같아요. 안 듣고 있을게. 정말 지금도 말하지만 힘들 텐데 버라이어티 하면서 많이 알려줘가지고 너무 고맙다고. 그래서 현중이 형이 어젠가 그젠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올해는 너도 이제 많이 나가서 너를 알리고 자기는 이제 조금 절제할 테니까 저보고 더 많이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부상당한 거예요? 접질렸어요 다리가. 병원 뉴스로 괜찮아? 내 걸리는 느낌이 났는데 그게 낚시 줄이었냐? 그러지 있었어. 형님 얘기 다르였어. 병원 갔다가 지금 하고 왔거든요. 같이 벌어야 돼. 아픈데도 나갔어요 같이? 네, 그래서 네. 기타도 치고 많이 했어요. 네,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죽어도 네. 해야겠다고. 네. 아 동생들 보고 이제 나는 괜찮으니까 니들 해 그러는데 동생들 한다 그러니까 안 되겠다. 위치의 위험성을 느낀 거야. 오늘 인터넷 뉴스에 보니까 더블어스 오긴 우리가 춤이 어설프다고요? 이렇게 퀘스천을 붙였던데. 솔직히 저희가 댄스 그룹이니까 댄스를 많이 해왔지만 네. 저희가 100% 만족시키지 못해드렸던 게 많았어요. 그래서 보완하고 나왔습니다 이번에. 이제 절대 어설프지 않다? 예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김기사님 잠깐 생각해보세요. 춤 시켜보려고? 그럼 춤이 달라졌으면 봐야지. 보자. 네 아우 안녕하세요. 춤 보여드릴게요. 아 오케이. 네. 강한 느낌 시간이 멈춘 듯한 그 향기 낯선 널 붙잡고 싶은 그대 누군지 몰라 놓칠 수 없어 You trust me baby Let's go 엄청 미가 그냥 잘 자는 느낌 보시죠 빨리 다 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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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태치를 보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요 이게 방송에 나갈 때는 이게 음악에 입혀서 나가지만요 한국 것도 없이 그런데도 이렇게 맞출 수 있는 건 수많은 연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얼마나 연습했어요? 비는 12시간을 연습했대. 저희는 10시간 정도. 아, 거짓말 좀 하지 더 하지. 12시간 했는데 하루 종일이요 저희는. If I had love, then it's gone. I've been living without it for oh so long. And that's the way it goes when your head can't bust pose. 더블S501에 활동해서 뭐 모은 돈이라든 가수 활동해서 번 걸로 뭐 한 거 있으면 제 동생이 이제 대학생 올라가가지고요 네. 입학금 내주고 그리고 와. 저 이번에 집을 전세집을 바꿨어요. 네. 아, 저 개인적으로는 그 부모님들께 차를 선물해드렸고요. 우와 할부로? 아니요 리스로요. 리스. 인중군, 규정군, 네. 영생군이 지금 몇 살이죠? 지금 23살이고요. 네. 저희 둘은 예 22살이 됐어요. 그러면 또 걱정도 은근히 또 되겠다. 군대 있잖아. 네. 예. 남자들이 꼭 가야 되는 군대. 그러네요. 예. 겁나요? 솔직히? 아니, 제가 안 갔다 왔기 때문에 그건 하지 맙시다. 안 갔다 왔어요? 네.
왜요? 예? 어? 나는 그 제 전과가 있더라고요. 그냥 웃자고 한 얘기니까. 멤버 중에 누가 제일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연령대별로 인기가 또 따로 있어요. 어, 그래요? 영생이 형이 약간 중학생 아래 분들, 초등학생이랑 중학생들이고요. 예. 근데 되게 웃긴 게요. 네. 어린 애들이 좋아하면 와 멋있어요 이래야 되는데, 네. 어 허영생 귀여워 이래요. 정민이는 워낙 싹싹하게 말을 잘해서 할머니 어머님들이 굉장히 예뻐하세요. 아이고 우리 정민이. 내가 난 가수로 가야 되겠다. 언제부터 그런 결심을 정확하게 한 거예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는 오디션을 보러 다녔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유명한 기획사 다 떨어지고 신생 기획사에 들어가면 더 싫을까봐 떨어지고 이래가지고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고3 때 온 데가 지금 여기 회사예요. 제 자음을 그거든요. 후회하지 말고 도전하자. 와, 좋아. 정말로 도전을 하면은 실패를 해도 후회라는 게 없잖아요. 내가 해봤으니까 안 될 수도 있겠죠. 모든 게 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하는 데까지 해봐야 가장 멋진 인생인 것 같고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몸이 피곤해도 친구들을 못 만나도 가족이랑 멀리 떨어져 있어도 제일 행복하거든요. 제 직업에 대해서 가수를 하고 있으니까 제 꿈이 우와. 괜찮아? 네, 괜찮아요. 진짜 말이야. 희정 씨가 그 얘기는 해줘야지. 결혼 전까지 순결을 지키겠다고. 정민이. 아, 정민이. 혼자나 아이는 안 가져야 돼요. 그리고 너 히스테리 부린다며 볼륨 끄고 막 이런 거야? 너도 삭힌 거 있지? 애들한테 계단에 굴러떨어졌을 때 모두 걱정하는 척 해서 저 첫 무대를 못 올라갔어요. 너무 아파하고 어, 걱정하는 척 해줬다고? 진짜 걱정했어 우리? 형준군이 현중이 형 어떻게가 아닌 현중이 형 안무랑 파트가 뭐였더라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내 걸리는 느낌이 났는데 그게 낚싯줄이었냐? 그게 있었대. 근데 이렇게 다르겠어. 현민 씨 사킹 하나. 막 그렇게 사켜둔 게 없어요. 그냥 형준이가 몰래 솔로 준비하는 거 아는 거 그 다음에. 그거밖에 좀 사켜둔 건 그게 최고. 근데 안 써줄 거예요. 그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오케이. 네, 고마워. 제가 유.